오늘은 뭐야? 오늘은 김채원 vs 윈터야? 좋다. 좋아. 자, 요거 썸네일로 잡읍시다. 두 번째 영상 썸네일로 좀 잡아줘요. 예. 자, 아. 재밌는 또 구도야? 이게 참 재밌는 구도인 게 뭐냐? 그 라이프야, 위에 있는 그 자막이 채팅 글씨 텍스트보다도 작다. 아, 그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바꿔놨어. 저게 맞니? 이거 지금 보니까 약간 뭉개져 있네. 크게 크게 좀 키워라. 그냥 좀 앉아야 될 것 같아. 잡아가지고 봐봐 이제. 이제 해상 돌아왔어요. 아니 더 크게 해야 되지 않아? 아, 크기는 제가 키워드릴게. 아까 그거 작게 해놔가지고 그거 때문에 그래. 그래요. 이거 근데 진짜 좀 재밌는 구도예요. 윈터 대 김채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열을 나눈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지만 팬들한테는 조금 짜증나는 그런 적이겠죠. 우린 뭐 일반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서열 나눠줄게. 장카가 지금 현재 고트죠. 고트. 장카가 고트고 장카 설은 이제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긴 한데 나는 장카 설까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장카가 있으면 이제 그 이제 바로 다음 라인업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S티어가 있으면 이제 A티어 정도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굉장히 밑이 치열해. 왜냐면은 지금 뭐 윈터, 김채원, 뭐 윈터, 김채원, 뭐 유나, 뭐 서륜, 뭐 예?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 밑에 라인이 확실히 좀 재밌는 구도가 되겠다. 안유진도 있고, 미연도 있고, 예. 오, 붐붐붐, 붐붐붐. 와. 귀여운 외모에 시원시원한 기럭지를 가지고 있는 김채원. 에스파를 좋아하는 팬들한테는 사실 뭐 카리나도 카리나지만 윈터 좋아하는 팬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오히려 카리나보다 윈터를 더 높게 치는 그런 최애일 수도 있는 거고. 같은 행동 같은 애교 김채원 vs 윈터. 둘 다 뭔가 좀 업무에 지친 사람들 같네요. 내가 보기에는 누가 이런 걸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나.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그 김채원이지 않나. 윈터의 눈은 딱 봐도 그냥 초점이 흐려져 있어. 자, 그리고 또 요거는 와, 카리나 윈터 누구야 위에는? 둘 둘이네? 아, 카즈야 김채원. 윈터 카리나. 야, 카리나 카즈아 윈터 김채원이죠. 아, 요즘 김채원 바이럴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제가 지금 김채원 영상만 한 40만 원씩 본 것 같은데. 예, 영도로. 김채원이 참 눈에 들어오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는 참 얼굴이 작고 머리도 작고 그래 완전 소두여가지고 비율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자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김채원. 야, 야, 야. 윈터로 가볼게요. 윈터.
윈터. 저 머리색 염색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그죠? 빨간색도 잘 어울리고, 예. 야. 오. 저는 김채원 투표했습니다. 아으라니. 최근에 김채원, 그 김쌈무채원인가? 그분이 영도 김채원 영상 엄청 많이 해줬잖아. 그거 보고 나서 김채원의 매력에 좀 빠졌다랄까. 예. 다음. 쉬었음 청년이 70만 세대. 쉬었음 청년. 쉬었음 청년은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예, 좀 사회에서 낙오됐다고 느끼기도 하고, 애초에 뭔가 의욕이 없고, 좀 무력감을 느끼는 이 세대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대 중에서도 많죠. 예. 자막이 박살났네. 그러네. 됐습니다. 저쪽 건드리면 이쪽이 박살이 나요. 뭐야? 됐네. 됐어, 됐어. 약간 뭉개시긴 한데 괜찮은데. 최저로 사용하는 거 같아. 어디서 다 움직이더라고요. 아. 생활비도 최저로 생활하고 있고. 사나웠어요. 뭐야, 어디서 한 소리야? 아, 여기서 보자 그냥. 약간 이거 반복인 거 같아요. 일하지. 일에 관한 상황.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습니까? 아니요. 또한 않고. 일하지도 않고 일할 생각도 없고 일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청년의 숫자가 70만 명에 달합니다. 아니요. 제가 이거 저 못합니다. 평생 장사하고 집을 꾸며왔거든요.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일적인 업무에 쫓겨 일... 예, 쉬었음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동아대는 한 달간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일도 하지 않은 청년을 의미합니다. 6개월 미만이 대부분이었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취업을 미룬 뭐 청년 백수 뭐 100만 명 세대 뭐 시대 뭐 이런 얘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청년 실업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일할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세대 사람들이고, 지금 쉬었음 세대는 일할 의지도 없어요. 일할 의지도 없는 거야. 청년 또한 44%에 달했습니다. 일하다가 일에 지쳐서 쉬는 게 쉬었음이라고? 그거 좀 해석에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쉬었음 세대는 무력감을 느끼고 일할 의지도 없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일을 하고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말 그대로 무념무상의 세대들이 쉬었음 세대 아니겠어? 그런 거지. 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뭐 다 뭔가 쉬었음 세대라고 할 때 이게 그냥 뭐 청년 실업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지칭형이 아니라 뭐 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뭐 좀 해석하는 바도 좀 다르고 나도 쉬었음 세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쉬었음 세대가 아니라는 거는 그 맞고 아니고는 난 딱 그런 생각해. 일할 의지가 있는가? 내가 타의적으로 쉬고 있다. 그러면 쉬었음 세대가 아닌 거지. 그거는 너무 내 주관이 가미된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건 자의적으로 계속 쉬고 있다. 일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쉬었음 세대가 맞다. 아까 그 설문지에 나왔잖아. 새로운 출발선에선 영현 씨, 석대. 뭐야, 아무 생각 없어 죽고.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 쉬었음 코트. 나도 모든 게 완벽해. 뭐 이런 쉬었음 세대가 지금 70만 명이다라는 뭐 이야기 같아. 친구 모임도 꺼리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완전히 심연이네. 아들이 모든 걸 포기할까봐 이러면서 영상이 굉장히 긴데 골방에 앉아갖고 어두운 방 안에서 그냥 라면 끼리 먹고 뭐 이런 사람들. 신축에 많이 물러갔다 왔는데 뭐 애들은 또 이런다고 바쁘 플라스틱 많이 갖다 버리고 했는데도 좀 그들이 문 밖을 나설 수 있을까? 시대마다 청년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반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그들의 고통을 통과 의례로 여겼고, 최근엔 MZ세대의 당찬 면모를 강조하며 기성세대와는 다른 별종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청년들의 노동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취업 실패로 고리군둔에 빠진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좁고도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또다시 고립은둔이라는 표현을 하네. 고립은둔. 좀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을 보듬어야 되는 걸까?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아니라고 봐. 이 댓글에도 나와 있어 정답이. 지들이 간절하면 공장이라도 들어갔지 않았을까? 그냥 쉬고 싶은 거야. 육체적인 힘듦도 싫고 노동이 싫은 거야. 예. 돈은 좋아하는데 돈 벌기가 싫은 거지. 예. 그런 거로 봐야지.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겠죠. 근데 이걸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냐? 아니, 그거 딱 말할게. 그러니까 나약한 거야. 그냥 나약한 거야. 이게 뭐 다른 걸로 뭔가 해석할 여지가 없고 그냥 나약한 것 같아 나는. 기성세대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더 뭔가 양극화 되겠지만 뭐 저 18살 때만 해도 빨리 돈 벌고 싶어하고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원룸에서 누나랑 엄마랑 나랑 셋이 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활동도 안 하고 있는 엄마랑 누나를 봤을 때 누나는 또 대학교도 가야 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을 때도 나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급 1800원 받으면서 14시간 일하고 그러고 자고 출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 속여가면서 그렇게 별 개그지 같은 그 꼴을 다 겪으면서 6개월간을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것도 안 주겠다고 가기 어렵다고 상황 어렵다고 돈 안 주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나서갖고 내 돈 받아주고 막 그랬던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빨리 이해하고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대응하는 것도 능지 차이다. 그러니까는요. 예.
참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도 뭔가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주제로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뜨끔하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 방송 좀 있으면 꺼지겠지만 방송 꺼지고 생각은 좀 그만하고 자고 일어나서 좀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보내지 말고 예,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좀 보내봅시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갈비탕에 휴지가 들어갔다. 갈비탕 이물질 범인은? 아우 듣기 싫어. 예. 갈비탕을 먹다가 휴지를 빠뜨린 게 아니라 갈비 야무지게 뜯고 계시네. 휴지로 입을 쓱 닦다가 떨어졌네. 휴지 쪼가리가 한쪽이. 그러고 나서 모르고 먹다가 휴지가 건져져서 이게 뭐야 하고 휴지를 건져냅니다. 예, 그래서 따졌나봐요. 휴지가 나왔어요. 앞에 있는 분들도 계산 안 하고. 이분 갈비탕에서는 휴지가 나온 거는 맞지만, 이분들의 갈비탕은 휴지가 없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안 하고 다들 나가셨다. 예.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같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자작극이잖아요. 근데 네, 오늘 경기도 날 수도 있는데 시대적으로 벌레 머리카락 그래서 CCTV에 찍힌 걸 보고 이제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하셨나 봐요. 식당 업주분께서 걔 걸뱅이 새끼들 상습법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뭐 갈비탕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네요. 예, 좀 뜯다가 좀 뜯다가 이제 입맛 떨어지지. 자기가 몰랐을 수도 있잖아. 입맛 떨어지긴 하지. 휴지가 저렇게 완전히 젖어가지고 저렇게 나온다는 거. 앞에 계신 분들도 계산 안 한 이유를 알겠다. 뭐 지인이 밥을 못 먹는데 같이 밥 먹을 수 있냐. 저 사람만 나가라고 하냐. 이건 융통성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이분들 갈비탕 양을 보니까 꽤나 있어요. 음식물을 한 15%에서 한 20% 정도 드신 것 같아. 넘어갑시다 이런 거는. 예. 억울해서 그랬던 거야. 자기가 빠뜨려 놓고 CCTV 확인해 보니까 갈비탕에 휴지가 들어갈 리가 없는데 주방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적 없다 그러고 CCTV를 돌려보니까 저분의 손에서 떨어진 휴지 조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딱 그거야. 니는 다시 한번 우리 가게 오면 뒤질 준비해라 이거야. 혹시라도 이거 보게 되면은 야 이거 니 실수여서 이 병신년아 하는 거지. 예. 여직원 단체 생리휴가는 뭐예요? 긴 추석 연휴 전 여직원들이 단체로 생리휴가를 써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한 직장인의 하소연이 낳은 논란입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부서의 여직원이 21명인데 내일 여직원 15명이 가만 있어봐. 추석 연휴 13, 14, 15, 16, 17, 18까지 쉬는데 그러니까 요날 단체로 생리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요날 단체로 생리를 했다. 마치
맞춘 것 마냥. 진짜 씨. 야. 때로 생리휴가를 신청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이놈의 회사는 생리휴가도 유급인지라 매년 이렇게 여직원들의 생리주기가 같아지더라며 내일 남은 직원들은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당 글의 시점은 지난 12일 목요일로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주라 연차를 쓴 여직원들 대신 남은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가야 할 생각에 당혹스러움을 표하는 것 같죠. 양심 존나 없구만. 아, 씨발 눈치도 없다. 어떻게 저러냐? 어.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나 긴 연휴를 앞두고 부서의 여직원 절반 인원이 생리휴가를 쓴 탓에 업무 분배나 연휴 전 처리할 일들이 쏟아져 다른 직원들에게 타격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별을 떠나서 단체로 휴가는 좀 난감하네.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있는 거라 당연히 써야 하긴 하지만 타이밍이 좀 안 좋다. 남은 직원들은 무슨 죄냐? 15명은 너무했지. 좋은 회사 내 한 달에 한 번 공짜 휴가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남자들만 뽑으면 되지 않냐고. 아, 여자들은 거룩게 하고 뽑으면은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 그 회사 어떻게 될 것 같아? 승승장구한다고? 매출 상승한다고? 어. 이미 할당제가 있어. 이미 할당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남자 한 8명 뽑으면 여자 2명은 꼭 뽑아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저 회사는 근데 진짜로 그 양심이 없네. 야, 정말. 넘어갑니다. 오늘 굉장히 팍팍한 소식들이 많은데요. 28살 최성우는 누굽니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70대 그 살인한 사람 아닌가? 자, 이번에 사건 전문가들 상에 빠져서 최성우가 어서 오십시오. 자, 얼마 전에 아파트 흠원교육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서 살해했던 사건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범죄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28살이고 이름이 최성우라고 합니다. 기자, 이 피의자 범행 동기도 함께 밝혀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달 20일에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흠연장에서 최성우가 70대 남성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후 70대 남성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가격하고요. 또 조경석의 머리를 내리찍는 등 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아, 또 조현병이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 또 조현병이야? 주장하는 거야? 뭐 망상이라고 하지만 엄벌이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밖에 볼 수 없겠고요.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 쭉 화면 보면은 이 하단에 이 사진 피자의 하단에 보면은 무죄로 추정됩니다라는 말 잠깐 보이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아직은 뭐 재판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 정보를 우리가 공개하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 범죄자에 대해서 혐의 소명까지는 그러니까 완벽한 입증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뻔히 아는 상황인데도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본인은 뭐 자백을 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이렇게 구속이 되었음에도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화면 보면은 이 하단에 일본도는 왜 신상 공개하지 않는가?
아, 일본도로 저 흡연 구역에서 뭐저그 이웃 주민, 예. 걔는 신상 공개를 안 했어? 이 사람은 뭘로 사람을 해한 거야? 이어서 이 최성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주먹으로 손발로 때려 죽인 사람은 신상 공개를 하고, 무참하게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해한 사람은 신상 공개를 안 한다고? 뭔 기준인지 모르겠다, 진짜. 이거 보니까 또 내가 올린 자료도 하나 생각나네. 이 바이크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주변인들에게 바이크를 추천하지 않는 단한 가지 사례. 내가 타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억까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던 인천 서구였을 거예요, 맞지? 랄프야, 이거? 맞아요. 인천 서구, 저기 아라마로 가는 길 같은데, 여기가. 아니구나, 저 김포 그쪽 넘어가는 그 길인가? 약간 검단 쪽인 것 같아요. 그쪽에. 예, 이게 뭐냐면, 그, 블러를 좀 걸게요, 블러를. 블러 처리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이 바이크 커뮤니티 올라온 글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이단한 사례 때문에 바이크를 추천하지 않는다. 주변인들이 바이크를 입문하려고 할때뭐 이런 내용으로도 있는 아주 유명한 바이크 커뮤니티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운전자가 만취 그리고 풀악셀, 예. 도주까지 하려고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고요. 신호를 받고 있는 이 배달하시는 이 라이더분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음주죠, 음주. 음주고요. 예. 댓글이 그래요. 신호 안 지켰으면 살았던 거 아니냐? 진짜 신호 안 지켰으면 살았네. 대로 한가운데서 잘 보이라고 깜빡이까지 켜고 서 있었는데 숙연해진다. 경차였으면 중환자실 들어가고 살았을 건데 저 속도면 경차도 죽었을 것 같다. 자, 이 가해자 근황. 의사예요, 의사. 제가 이 사건을 저 오슈 때두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예. 두 차례나 언급을 했었는데, 의사.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집유. 자, 재판부가 집유를 준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초범이다. 나이가 있다. 40대 의사였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42살 이 의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다. 턱걸이, 턱걸이, 딱 턱걸이. 또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자, 왜 이렇게 형량이 주어졌느냐? 이 사람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보에 가입이 돼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그래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예. 합의가 크긴 크죠. 5억 원을 줬답니다. 5억 원을. 5억 원을. 뭐 유족들 입장에서도 이미 사람이 떠난 상태라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5억이라고 합니다. 5억. 예. 그쵸. 그게 5억이 어떻게 보면 목숨값이라고 봐야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네. 이 28살 다시 돌아가서 최성우도 이 머그샷이 공개가 됐는데, 네. 지금 현재 뭐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도 사건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주먹으로 해한 사람의 머그샷은 공개를 하고 일본도로 사람을 해한 사람은 더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공개를 안 한다. 예. 무슨 기준이죠 대체 진짜. 넘어갑시다. 인생이 꼬인 20대 특. 긴데요. 동기부여. 운명에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더 큰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가난할 운명의 사람들은 여러 번 참아내며 어쩌니 지금 기회 전입니다. 아 100만 5천 그냥 없는 돈 생각 때문에 모든 돈 어디 가고 대답을 살까? 여보세요? 뭐해? 나 지금 나 그런 거 사원주의 사회에서 단순히 자기 시간만 받아서 돈을 번다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 같아. 너 지금 봐봐.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하는 거 쉬는 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너 인생 전체를 지금 맨날 쳐다보고 있는데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 아깝지. 근데 돈 벌려가고 어떡해. 내 생각엔 이 사람이 취직을 하면 약간 사고 다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노예인 사고로 끝나야 한다. 노예? 너 지금 나보고 노예라는 거야? 아니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 내 부분이 불안한 거지.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회사 좋으라고 하는 거지. 아니 직장인한테 뭐가 떨어지냐 이거야. 너 그래서 취직 안 한 거였어? 아 취직 할 거야. 할 건데 아니, 나는 취직을 하더라도 근데 100%를 회사에 떠나지 않을 것 같아. 뭐 부업을 한다거나 뭐 투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아. 그래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 그치. 아야 너도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 너무 안 좋아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찾아봐. 내가 그 영상 좋은 거 있을 거야. 영상 중에 뭐야? 나 유튜브에 올라. 내가 찍어 봤어. 무슨 유튜브? 장기간 7년 차에 백수 유튜브 어때? 아 이거 너무 너무 잔인한데? 이 다루는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다. 이게 진짜 인생 뭔가 안 풀리거나 그러면은 이쪽으로 노선 변경한 사람도 졸라 많아. 인방이나 유튜브 쪽으로.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몇 안 돼. 웃자고 하는 말이지 그런 거는 방송을 어느 날 보고 있는데 저 사람 봐 내가 잘할 것 같다고 시도했는데 내가 잘 됐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지? 아 이제 뭔가 좀 도피성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진짜로. 나 좀 공감 가네 이거는. 그건 누가 봐? 아 요즘에 이런 날것 형들 사람들이 좋아해. 좋아한다고? 어 뭐 너 막 고시원 살고 이런 거 올리는데 거기서 100만 나오는 거 몰라? 몰라.
아니요, 유튜브에서 많이 모릅니다. 인사 안 되죠?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새로 올라가지. 이걸 왜 찍는 거야? 썸네일, 썸네일. 어그로 그려. 조금 웅크려워. 웅크려워? 어. 어, 지금. 백수 같아, 지금. 지금 충분히 백수 같아. 유튜브? 효정이가? 어, 미쳤나봐요. 그래서 뭐 했어? 거기서 내가 너 미쳤냐? 정신 안 차려?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해보라고 하고 넘어갔지. 아, 근데 뭐 유튜브가 잘 되면 보통 잘 본다며. 아니, 근데 걔 너무 승기가 있어서 유튜브를 하는 거야. 뭐 생각 있지 않을까? 아니, 편집하다 유튜브까지 생각한다니까. 아, 나 준비해서 넣어봐. 그래서 조회수 얼마나 왔어? 아, 조회수 한 10시간 넘게 편집했는데 아무도 안 봐줘. 그래서 너 어차피 엄청 가고 싶어 했던 회사 공지도다. 봐봐. 아, 진짜? 응. 빨리 준비해서 넣어봐. 아니, 여기 편집 필요할걸? 아, 진짜? 너 있잖아. 아, 나 말려졌어. 말려졌다고? 그럼 빨리 시험 몇 잡아. 아니, 근데 내가 잡아도 옛날에 못 받아. 돈 많이 하지. 그래도 해봐야지. 네, 돈 아까워. 돈 아깝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 가고 싶어 했던 회사잖아. 아, 근데 요즘엔 또 고민이야. 왜? 아니, 그냥 내가 회사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뭔 소리야, 그게? 아니,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남겨주는 거야. 아, 그게 얼마나 불안하냐. 내가 늦게 들어간다고 해도 회사에서 필요 없이 빨리는데. 딸이기 싫으면 필요한 존재가 돼야지. 네, 아니지. 어쨌든 직장이나 대체 가능한 데라. 뭐 그러면 취직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너 돈을 어떻게 벌려? 아니, 돈 벌 방법이 많지. 뭐? 유튜브? 아, 근데 유튜브도 은근 시간 많이 써야 되는 거 같고. 내 생각엔 그냥 빨리 내 사업 시작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무슨 사업? 그럼 뭐 IT 회사 봐야지, 내가 지금. 너가 뭘 잘하는데? 아니, 뭐 찾아보면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하여튼 나는 너 도대체 뭘 하고 싶다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오. 시간 안 아까워? 옆에서 보고 있잖아. 진짜 한심해. 맨날 말로만 성공하자 그러고 너가 지금까지 이런 게 뭐야? 아, 너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내 인생이야. 뭐? 내 인생이라고. 그래, 네 인생 이렇게 살면. 아, 그러니까 내가 안 산다고. 네가 뭔데 같이 깎아줘. 그래, 네 인생 네 혼자 네 마음대로 살아. 미안해, 인생인데. 네가 안 산다면 나 어차피 남인데 내가 무슨 말 있어. 나 뭐 그게 남이 아니야. 와, 야, 이게 진짜 너무 날카로운 영상이다. 어, 차디찬 날붙이 같은 영상이다. 미쳤다 이거. 뭔가 인생 안 풀리니까 유튜브 해보려고 하는 저 생각, 인생 안 풀리니까 인방 해보려고 하는 생각, 도피성으로 택한 것에 내가 결국은 도망친 거거든? 내가 결국 도망친 거야. 이 제도와 내 스펙에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자본이 있는 것도 시드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버리려고 대출도 안 나와. 뭐가 없다 보니까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고 도피성으로 무언가를 택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도피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너무 안심한 게 뭐냐면 쿠팡 상하차 가가지고 추노한 사람보다 더 안심한 거야. 그 사람들은 뭐라도 하려고 하고 그래도 고생을 하려고 어느 정도는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다는 거지. 이게 바로 쉬었음 세대라는 거지. 망상 좋아하고 생각과 상념과 이런 무력감에 완전히 절여져 갖고 사람이 저게 말 그대로 쉬었음 세대네. 아, 한 번쯤은 우리가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좀 현실적인 것들도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계속 회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죠? 예. 뭘 그만하라고야. 저게 현실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말하는 혼인율 감소화 이유. 오늘 그냥 인류의 개같이 박살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뭐 저도 차례대로 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주제들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예. 어, 나도 내 시청자들 다 취직시키고 싶어. 진짜로. 왜냐면 취직을 해야 나도 낙수를 받을 거 아니야. 일은 안 하고 어? 방송 시간은 남아 도니까 방송 켜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은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 방송에 내가 좋아하는 만큼의 소비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왜 내가 해야 되냐는 거지. 그렇게 자꾸 뭔가 딜레마에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채팅 치는 사람들 뭐 백순이 뭐니 하면서 지금 1000명이 넘는 이 시청자들을 다 뭔가 나랑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끌고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어디 저 뭐야 인천에서 평택으로 평택에서 세종으로 세종에서 대구로 예? 운송업 하시는 화물 운송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열심히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피방에서 알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끼고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돈 벌면서 이걸 틀어놓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메이플 돌리면서도 예, 삶아가면서도 이거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돈벌이 하면서 이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빵키 뭐지? 버벡스야. 생크님 고맙습니다. 돈벌이 하시면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 예. 이게 또 뭐 가끔씩 이제 좀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대기업 붙었어. 어? 저 임용고시 붙었어. 어. 형 나 유학가. 어. 형 미국에서 잘 보고 있어. 어? 나 연수 왔어. 어. 나 의사 됐어. 어. 정말 많은 직군의 콧바귀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만큼이라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백수잖아요? 방송 유지가 안 되죠. 예. 그, 뭔가 나랑 똑같은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실은 더 차가워요. 결혼한 분도 있어요, 여기 지금 심지어. 예. 심지어 포르쉐 타는 분도 있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예. 제가 그, 저, 서현민 사건 맡은 그 변호사 형님 만나게 된 게 어디서 만난 줄 알아요? 방송에서 만났어, 방송에서. 제 방송 보시는 변호사 형님을 만나게 돼갖고 서현민 사건을 맡아주시고 의뢰를 했고, 예. 뭐야? 그런 현실이 있어? 현실이에요, 이게. 이 현실이에요, 현실. 예. 세상 좁고 생각보다 더 치열하고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율이 감소한 이유가 뭘까? 여성의 소득이 증가했다. 여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이 정도 버는데 굳이 결혼해서 고생을 왜 해? 내가 3,400 버는데.
사실 저는 봤을 때 남자들이 결혼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의 선택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이 증가.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의 그 결혼 시스템. 예. 남자가 경제력이 더 있고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고 그런 입장.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항상 여성이 좀 상향운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돈 많이 버는 여성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기존의 결혼 시스템에 내가 순응해야 돼? 굳이 결혼해서 시댁 눈치 안 봐도 될 텐데. 내 돈은 나를 위해 써야지. 이런 위풍당당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경제력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 비혼의 길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으니까. 무물결투이니 남자는 경제력 있어 물결투 누가 한대? 생크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안 해 시작년들아. 그렇지. 원래 수컷이라는 게 날 지켜주고 사냥해와서 나와서 내 새끼들한테 식량도 제공해야 줘야 되고 이것이 수컷의 역할인데 여자가 이런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굳이 결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단적인 예로 어린 나이에 돈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를 벌 수 있는 역캠들, 상위 1%의 역캠들은 내 남친은 나보다 더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자들 입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나오긴 하죠. 남자들 입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나와. 제 이상형이요? 저도 뭐 꽤나 여기까지 오느라 고소득층에 머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느라 엄청나게 고생하고 공부하고 스펙 쌓고 했는데 뭐 여성 제가 원하는 이상형 결혼할 사람은 뭐 적어도 제 학교 정도? 예. 제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배운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저만 제가 지금 한 3천 버는데 뭐 한 제 정도 똑같은 연봉 받는 여성분이랑 결혼하길 원해요. 이런 발언을 한 남자들은 거의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그 개념 자체가 그냥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예 그냥 좀 그 기준이 된 것 같아. 이미 그런 것 같아. 성지고요? 뭐가 성지고? 또 비열하게 또 깎아내린다. 개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방충 소리 듣고 그러니까 니들이 미래가 어두운 거야. 그저 할퀴려고 그러고 이 남성성 상실한 새끼들 유사 수컷 새끼들 이 새벽에 방송 겨우 들어와가지고 뭔가 우리가 현실적인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뭐 성지고가 어쩌고 저쩌고 이 지랄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심하다 한심해. 저 좀 속가 내라 랄프야. 너 계속 그렇게 인방에서 병신처럼 살잖아? 그건 너 그런 무가치한 시간 속에서 너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너 혼자 골방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고 존중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하고 좀 살아라. 개병신아. 에? 씨발 진짜 이 폐기물 같은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 차원에서도 어떻게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심하다 한심해. 씨발놈들 이런 얘기 해봐야 뭐가 중요하냐.
그저 거북목 쳐내밀고 그냥 롤이나 쳐돌리지. 그래 뒤져 그냥. 아휴. 자, 아무튼 팍팍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예, 그렇지만 또 저런 사람들은 또 저런 사람들이고 안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